아무래도 이 카트가 두 번, 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. 이거 마트 장 보는 거. 형님, 나이대가 다 완전 4살, 5살, 어린애들부터 국민학생, 중학생이 다 있기 때문에. 애들 먹을 수 있는 주스. 아, 있네. 콜라 두 박스, 환타 두 박스, 컵라면이 여기 있네, 여기 있네, 여기 있네. 스낵맨이네요. 스낵맨 30개, 요거 30, 하고 튀김우동, 튀김우동 30개. 또 뭐 있지? 짜파게티. 큰 거는 맛있다, 작은 거 맛있다, 이게 맛있다. 라면은 세 가지, 한 가지만 더 사자. 애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거. 불닭볶음면, 이걸 매워서 먹겠나, 애들이. 너무 어린 애들도 있기 때문에. 그러면 요거 15개, 이거 15개 살까? 아, 요거 15개, 요거 15개 살게요. 아, 이래도 두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네, 내가. 이제 요거 샀고, 이제 애들 가자만 사면 돼, 이제.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요? 뭐 제가 뭐 1년에 4번 가는데, 이게 다 애들 입에 들어가고, 봉사활동 갈 때 하면 좋잖아요. 덥다, 씨발. 어? 더워. 이만큼 샀으면 됐죠. 음료수 샀고, 애들 라면 샀고, 간식거리. 저녁 음식 식사 준비했고, 비빔면 이거는 애들이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, 뭐 개인적으로 이런 보육원 같은 데 괜찮은데, 단체 생활은 조금 그런 게 있죠. 누구는 먹고, 누구는 안 먹고, 이것도 힘들고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, 뭐 좀 마음 같아서는 이것저것 다 사고 싶죠. 애들 두 명, 세 명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,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. 수고하세요. 야, 이제 됐지? 이제 살 거 다 샀다. 한 가득이다, 한 가득. 저 발판까지 한 차에 한 가득이에요.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. 여러분들 덕분에 이래 살아요. 일찍 알아서. 제가 혼자 한 것보다는 또 저희 또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또 누나들 형들 다 보내주신 거 하나도 안 빠지고 앞뒤 꽉 채워서 애들 좋아할 수 있는 라면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세 종류 요거는 바나나 애들 간식 탄산음료 주스 이것도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거 우리 주변 참새 가족 시청자 일동에 해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 예쁘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드릴게요. 대구에서 제일 오래됐는 보육원. 보육원 안에서 다녀고 봤죠? 저는. 근데 방송을 안 키고, 여기 오면 항상 방송을 했어요. 왜냐하면은 애들이 조금, 사실 좀, 괜히 또, 사춘기 애들은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. 근데 여기 큰도 큰일만 가서 가서 인사만 하고 나와서 다시 방송 키는 걸로. 우리 다 사춘기에서 봤잖아요. 그 얘기가 또 보육시설이다 보니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게 들어와 소리에게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주신 사랑 다 이렇게 잘 전달했고 하고 이런 데 왔다고 여러분들한테 의시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사랑을 조금 나눠서 나눠줬고 또 나도 사실 여러분들 소주 한잔 먹고 이렇게 즐기고 살 수 있는 게 다 그대들 덕분이고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인데 방송을 함으로써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야. 저는 오늘 마음이 좀 뿌듯하, 이럴 때 있죠, 여러분들. 마음 존나 뿌듯합니다. 왠지 뭔가 모르고, 마음속으로 이런 참새, 내 혼자 쓰담쓰담? 물론 그래도 덕분이지만, 그래도 참새가 그래도 인간이 되어가고 있구나. 하여튼 우리 참새들 가족들,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,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좀 이래, 아직까지는 표현력이 좀 부족하고, 그래서 조금 이래, 어리숙하게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. 진짜 진심입니다.